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비행기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완성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제시된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를 변형하기 위해서 상단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유니폼 70%를 입력해서 축소해줍니다. 하단은요, 하단의 고정점들을 선택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림처럼 변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패스를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른 채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지금처럼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Divide를 클릭해서 분할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음영에 해당되는 부분에 색상을 지정해주시고요. 선 컬러는 투명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요.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날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Rounded Rectangle 툴로 제시된 치수대로 수치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지정된 색상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상단에 직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S 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개 모양 변형하기 위해서 패스에, 오브젝트 패스에 Add Anchor Point 툴로 포인트 메뉴로 점들을 균일하게 추가해줍니다. 그런 다음 Direct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 가운데 하단 고정점을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양에 맞게 드래그하여 아래로 이동하여 바꿔줍니다. 자, 왼쪽 고정점 Shift 누르면서 오른쪽 고정점 두 개의 고정점을 Direct Selection 툴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Scale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패스를 축소해 주겠습니다.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 날개 모형을 선택하고요. Alt를 누르면서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Gradient를 넣어줍니다. Gradient 패널에서 면 색상, 왼쪽 제시된 컬러, 오른쪽 제시된 컬러를 각각의 컬러스탑에 지정을 해주시고요. 리니어 상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선을 적용할 축소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로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축소된 패스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면 컬러 없음 지정하시고요. 선 컬러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에 대시드 라인을 체크한 다음에 4PT로 균일한 점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개 모양에서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만 제외합니다. 드래그한 후에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선택적인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Move를 사용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호리젠탈은 0, 버티컬은 5를 입력해서 하단으로 이동해 줍니다. 자, 버전별로 양수, 음수가 다를 수 있으니 프리뷰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엔디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엔디로 보내기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오브젝트의 명 컬러를 바꿔줍니다. 그리고요. 꼬리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연색상이 반영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합니다. 30%를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주고요. 상단 꼬리 위치로 이동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꼬리 중앙 부분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의 고정점들만을 선택한 후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끝부분을 축소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의 음영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패스를 변형을 쉽게 고정점들을 추가하겠습니다.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Direct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하단 중앙에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자, 위로 반듯하게 이동합니다. 키보드에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들어갈 때 Shift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곡선형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고정점에 드래그해서 핸들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때 드래그할 때 Shift 눌러주시면 수평의 핸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후에 배열을 미리 맞춰줘도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고 대괄호 이용하셔서 배열을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정돈을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두 개의 수직선과 한 개의 사선을 날개와 날개 사이를 연결하는 곳에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테두리 컬러를 지정해 주시고요. 두께는 EPT를 적용하십시오. 수직선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선을 여기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개의 선을 선택한 후에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타원 형태를 그려서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3에 8을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주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에 오브젝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려서 받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의 원을 그리시고요. 타원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타원을 선택해서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호리젠탈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줍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진행한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요.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날개 형태에 대치해두고 대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를 누르면서 레이아웃에 맞게 대가형 복사하여 배치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 대칭할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줍니다. 다섯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 주고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중앙에 클릭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Y를 눌러 아웃라인 보기를 한 다음에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버티컬로 카피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어레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앞뒤 관계를 고려하셔서야 어레인지를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프로펠러 형태를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제시된 수치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요. 변형을 위해서 앵커 포인트를 고루 추가하는 Add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앙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이처럼 패스를 변형합니다.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여 배치한 후에 제시된 색깔을 명 칼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앙에 엘립스 툴로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을 그리고요. 제시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딜리트해서 삭제하시고요. 이렇게 배치한 후에 온라인이 필요하면 가로 가운데 정렬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펠러의 위치에 맞게 배치해 줍니다. 비행기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완성된 비행기 형태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지정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30도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회전합니다. 이쪽에 오브젝트가 빠졌네요.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비행기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한 반호의 형태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정원을 그려서
정렬을 이용해서 정 가운데로 정렬을 해줄 텐데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정원을 그릴 텐데요. 자, 얼라인을 활용해서 정렬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린 후에 중앙에 센터 포인트, 중앙점이 보입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중앙에서부터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신 후에 디바이드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선을 그려주시는데요. 비행기의 날개와 수평하도로 두 개의 원과 겹쳐지는 선을 그려서 배치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분할을 해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면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면 컬러 넣으시고요. 면 컬러 넣고 테두리 컬러 지정한 후에 테두리 두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둥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코너에서 두 번째 라운드 조인을 지정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한 패스를 따라 입력할 글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안쪽 패스보다 약간 큰 정원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입 언어 패스트를 사용해서 그려져 있는 원에 클릭한 후에 지정된 글자의 속성대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라잉은 선택해서 면 컬러를 다르게 설정을 해주십시오. Y10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위치는요, 셀렉션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 또는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문자의 위치는 수직의 모양에 드래그 하여 레이아웃에 맞게 여러분이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과 그룹 모양을 만들 텐데요. 타원과 직사각형을 활용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요. 우선 타원 모양을 크기가 다른 타원을 그림과 같이 배치가 되도록 겹쳐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죠. 자, 왼쪽 건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그림처럼 나란히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모서리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주기 위해서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오른쪽에 건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금과 같은 건물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 도구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Ctrl D를 두 번 눌러 반복하여 복사해줍니다. 그런 다음 네 개의 사각형을 선택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나란히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직사각형을 두 개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겹쳐서 금과 같이 그려줍니다. 모양을 왜곡하기 위해서요. 상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변형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깃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서 상단에 또 배치를 해줍니다. 이 직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삼각형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오른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에버리지에 보스를 지정해서 OK를 해주면 한 점에 정렬이 됩니다. 깃발 모양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의 Acquid Warp를 사용해서 스타일은 Flag 그리고 밴드는 30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0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줍니다. 정렬이 필요하시면 온라인에서 정렬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져 있는 오브젝트는 함께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렌지를 사용해서 맨뒤로 보내기로 하고요. 셀렉션 툴의 조절점을 사용해서 회전하여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 건물 모양하고 구름 형태를 복사해서 회전해서 다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제시한 레이아웃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구름 형태를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배치하시고요. 자, 모서리 Shift 누르면서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완성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